11일 기상청 기준 황해 남부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황해와 남해안에 풍랑주의보가, 호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는 데다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어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음력 7월 12일의 바다 정보입니다. 지역별 고조 시간 보시면 동해부터 시작해 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고조와 저조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데요. 그중 군산의 고고조는 01시 05분에 593cm까지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제주 성산포에서는 고조정보 주의 단계로 저지대 침수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예상 시간은 20시 42분부터 59분 사이인데요.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해당 시간 1시간 전후에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태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황해와 남해안의 물결은 각각 4.1m, 2.7m 이내로 높아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안이 1.7m 이내로 약간 높겠습니다. 수온은 일부 충남과 전남에 내려진 고수온주의보가 태풍의 영향을 받아 주춤하면서 변동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요. 황해가 약 25도, 남해안과 동해가 약 27도 이내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성모수도의 최강 창조류는 0시 37분에 약 3노트의 세기로 유향은 동북동입니다. 끝으로 목포항의 항만 해양지수는 내해는 관심 단계를, 외해로 갈수록 경계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초속 10m 이내의 강풍이 예상돼 안전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